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반다이 DX 초합금 VF1D 발키리 그리고 펜레이서 제품의 영상 리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로스의 시작,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히카루가 이제 타고 있던 펜레이서, 그 다음에 되게 미숙한 조작 방법으로 민메이를 구출했던 이렇게 1D 기체를 만들어준 건데요. 이제 혼합 판정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정말 애정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반다이 DX 초합금 VF1D 발키리 앤 펜레이서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다이 DX 초합금 VF1D 발키리 앤 펜레이서 제품의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디테일업을 시켜줄 수 있는 가슴에 낄 수 있는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먹진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등에 아무 무늬 없이 건포도를 지어줄 수 있는 이런 손가락 들어가 있는데 마감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는 부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기다렸던 이 민메이를 쥘 수 있는 손가락이 왼손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파츠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메이 들어가 있는데, 민메이 맞겠죠? 얼굴에 눈도 잘 안 그려져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민메이 피규어. 그래서 이렇게 손에, 이거 마크로스 초시공 요새 처음 부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조작이 서투른 히카루가 저 1D 기체를 타고 민메이를 이렇게 거크 모드로 손에 쥐고 구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구조를 하려고 쥔 건지 납치하려고 잡은 건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부품을 빼줄 수 있는 그런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등에 도색이 들어간 이렇게 주먹진 손가락 두 개, 그리고 삿대질하는 손가락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는 파츠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크 모드 시에 껴줄 수 있는 이런 안테나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초시공 요새를 잘 본 게 맞다면 1D에서만 유일하게 봤던 메틀로이드 모드에서만 사출되던 그런 조정석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멋있는 기믹을 왜 다른 기체에서는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출되는 좌석 기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건포드 잘 들어가 있고요. 건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터 모드일 때 다리 쪽, 저렇게 팔 안쪽에 있는 부품에다가 껴줄 수 있는 그런 기믹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펜레이서. 와, 진짜 이렇게 데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에어 인테이크. 야, 이런 조그만 데칼들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는지. 파일럿 H 이치조, 이치조 히카루 파일럿이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와, 진짜 디테일에 신경 써줬네요. 저런 거 하나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가 정말 디테일에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깔끔하게 데칼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펜레이서는 이렇게 베이스 동봉된 거에 껴줄 수 있고요. 뭐 위아래 각도,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 각도까지,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이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캐노피 열어주고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이치조 히카루. 히카루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 히카루를 이렇게 세워주고 캐노피 잘 닫아주면, 로이 포커가 이제 연설을 할 때 뒤에서 이제 탈탈탈 날아오는 히카루! 오마이 히카루잖아! 그런 이치조 히카루의 펜레이서를 따라해줄 수 있어요. 진짜 초시공 요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펜레이서는 그렇게 많이 활약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억을 넣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레이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VF1D 타이터 모드의 디테일 샷입니다. 베이스를 껴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 보시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가까이서 봐주시면 역시 반다이 DX 초합금 마크로스 제품, 진짜 이런 데칼들이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르카디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커를 좀 붙여줘야 덜 심심한 그런 제품인데, 이런 걸 이제 탐포인쇄라고 하나요?
그런 데칼 처리를 진짜 깔끔하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아우, 그리고 이게 출시되고 사진으로 봤을 때 색감이랑 실제로 보는 색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는 색감이 더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 들어갔는데, 사실 초시공 요새라는 게 엄청 오래된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 나오는 클래식한 그런 기체를 2021년에 와서 뭐 전혀 올드하지 않은 그런 세련된 맛으로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이 VF1 시리즈가. 그래서 워낙에 시리즈 중에서도 초시공 좋아하지만 이 VF1 시리즈가 진짜 너무 매력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에어 인테이크, 오우 진짜 표현 잘 해줬고요. 확실히 제품 전체에 그런 무게감은 조금 묵직한 편이고요. 이렇게 데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뭐 윗모습도 깔끔하고 바닥면도 깔끔합니다. 얼굴이 조금 올드하죠. 그리고 이제 랜딩기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랜딩기어가 나오고, 이전에 나왔던 VF1 시리즈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서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 안쪽에 이렇게 껴주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열어주고, 이게 다른 VF1 시리즈를 보면은 이 안쪽에 조종석이 그냥 단일 좌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VF1D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메이 피규어를 두 개를 넣어줘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서 있는 상태의 민메이 피규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좌석에 같이 앉혀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고, 안쪽에 이렇게 히카루 세워주고 닫아주면, 진짜 이때만 해도 조종 참 못했는데, 진짜 이 1D 제품은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47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길이는 약 30cm 정도 나오고요. 날개에는 이렇게 펴주고 접어줄 수도 있는데, 살짝 이렇게 45도 각도로 해놨을 때 폭은 약 26cm 정도의 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VF1S 이치조 히카루 극장판 버전이고요. 이제 슈퍼파츠를 장착해준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베이스의 높이는 조금 더 높아진 상태예요. 확실히 이런 히카루기나 로이포커기가 슈퍼파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1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클래식하고 좀 구수한 맛이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는 VF1D 거우크 모드로의 변신입니다. 거우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1D 디자인 자체가 워낙 제품도 많고 다양하고 이래서, 그리고 설명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만 그대로 보고 따라 해주셔도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다리 옆에 있는 요 조인트 양쪽으로 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뒤쪽에 있는 조인트도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부품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가지고 와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허벅지 부품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고요. 안쪽으로 끝까지 접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리 연장해주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고, 발바닥도 밑으로 쫙 내려준 다음에, 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통짜 다이캐스트 이렇게 내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발바닥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뒷날개 이쪽 안쪽에 먼저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이 부품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닫아주고요. 안쪽으로 이중인지 긁히는데 조심하고 접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팔 안쪽 부품을 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품 이용해서 끝으로 빼주고, 살짝 접어주고 돌려주고, 가지고 오면서 여기 살짝 파여있는 홈에다가 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바깥쪽에 있는 힌지는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딸칵 소리나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먼저 이렇게 당기고 바깥으로 펴주고 돌리고, 그 다음에 살짝 이런 식으로 모양 접어준 다음에 이 다리 바깥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딸칵 소리나게 고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은 살짝 빼서 이렇게 돌려주고, 안쪽에 있는 이 팔 부품을 돌려서 빼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돌려서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팔 모양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준 다음에 동공내에 있는 이 안테나 여기 위에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꾹
하고 껴주면 VF1D 거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이 구수한 맛. VF1 시리즈 자체가 변신도 쉬우면서 되게 매력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마크로스에 꽂힌 거크 모드 자체에도 화려한 맛은 없지만 대신에 조금 더 깔끔하고, 아, 말로 못하는 그런 멋짐이 있어요. 구수하지만 세련된 느낌. 그래서 VF1 시리즈가 진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여기 손 먼저 빼주고, 여기는 총을 껴줘야 되니까 여기 건포드 뒤에 살짝 벌려주고 안쪽에 있는 손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손에다가 꾹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닿는 부분 조심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건포드 장착해주고, 건포드에 이렇게 낄 수 있는 멜빵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멜빵 조금 거추장스러워서 잘 안 껴주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 손가락도 빼고 이렇게 구멍 달려있는 손가락 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여신 민메이 안쪽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고 팔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우, 이렇게 해주면 이제 토시공 요새에서 민메이를 딱 손으로 잡고 구조작전을 펼치던 이제 이치조 이카루의 1D 기체가 완성이 됩니다. 확실히 이 제품은 거크 모드가 생명이죠. 저렇게 민메이를 데리고, 아우, 이쁘다,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크 모드가 제일 멋있는 1D 제품이 완성이 돼요. 아우, 진짜 너무 좋다. 야, 민메이 이렇게 안고 타는 거 진짜 작중에서만 보고, 사실 저런 거 좀 재현해보고 싶다도 했었는데, 야,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크 모드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VF1D 제품의 배틀로이드의 변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다리를 다시 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바닥은 일직선으로 바꿔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발 펴주고 발가락 일직선.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 부품을 뗄 건데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딸깍 소리 나게 빼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빼면 조금 더 쉽게 빠지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 허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뺀 상태로 하면 허리 가동이 되는 그런 기믹이 가능해지고, 원래 같으면 이렇게 낀 상태로 변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허벅지도 이렇게 쭉 펴주고, 여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 거예요. 고관절 안쪽 부품이랑 이런 모양이 되게끔, 반달 모양의 선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고관절을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 살짝 열어주고,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핏 부분이랑 이 주황색 부품을 먼저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리면서 빼줍니다. 딸깍 소리나게 이런 식으로 분리해주면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그럼 이 주황색 부품은 이렇게 살짝 밀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고요. 이렇게 캐노피를 덮는다고 보시면 되고, 안쪽에 있는 얼굴 뿔 조심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수 끝부분 쪽에 이 부품을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옆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분 이쪽 조인트가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돼야 되고, 여기 고관절 합근 부분이 여기 좀 전에 열었던 이 부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고정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 딸칵 껴주고, 위에 있는 조인트도 기수 쪽에 딸칵 하고 껴준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닫아서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줄 겁니다. 이렇게 빼서 여기 목 뒤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안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딸칵 하고 껴줄 거고요. 이렇게 꾹.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닫아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 부품도 이렇게 닫아주면서 안테나는 빼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날개는 가운데로 이렇게 딱 하고 모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닫고 돌려주고요. 뿔은 살짝 뒤로 넘겨주고, 팔은 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부품 살짝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여기 종아리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접히진 않게끔 이렇게 해주고,
발바닥도 살짝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안 그럼 너무 길쭉길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개 살짝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안에 에어 인테이크 이 부품 막는 거 딸칵 하고 껴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메이 다시 장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VF1D 발키리의 배틀로이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구수한 디자인, 구수한 색감. 조금 연습용 기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감을 이렇게 뽑아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전혀 올드한 색감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배틀로이드 모드 시에 뿔까지 약 3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봐주시면 야, 얼굴 진짜 귀엽게 생겼다. 옛날 로봇스러운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야, 배틀로이드 모드도 그래도 정말 잘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야, 이렇게 캐노피 가려지는 거 하면,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파츠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틀로이드 모드 시로 전시하실 분들은 이걸 껴주고 해주시는 게 안이 좀 텅 비어 보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이크 이렇게 막아줬고, 로봇도 진짜 깔끔하다. 빨간색, 파란색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갔고요. 옆에도 늘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지. 어쨌든 뒤에도 문이 정말 멋있고, 이런 부스터 효과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데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장착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1D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뿔은 좌우 그리고 앞뒤 다 회전으로 움직여지고요. 얼굴은 정말 자유롭게 360도 뭐 위에 아래 옆에 정말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야, 좋다. 그래서 이런 관절,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 어깨는 회전, 라쳇 관절이 없어요 팔에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박근 360도, 팔꿈치는 야, 이중관절 아예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볼관절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가운데 있는 축이 되는 이 부품을 빼줘야만 여기서 허리가 움직여질 수 있게끔 가동을 넣어놨어요. 설명서 보시고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날개 때문에 고관절은 이렇게 살짝 막힙니다. 날개 피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관절 자체는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마크로스 자체의 관절이 라쳇 관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관절이에요. 나중에 낙지도 좀 오고. 그래도 VF1라인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대체적으로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라쳇이 들어간 뭐 마크로스 제품들보다. 그리고 허벅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 관절이 원래 있었나? 이런 식으로 관절을 옆으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거크 모드 때문에 허벅지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무릎은 이렇게 자유롭게 다 접어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거크 모드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도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발목은 통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 옆으로, 뒤로, 앞으로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의 유연성 같은 것만 따지면 은근히 좋은 편이에요. 관절 강도가 조금 걱정돼서 그렇지.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앞으로 빼주고, 여기 이렇게 조정석 사출 기미. 이런 식으로 조정석을 바깥으로 빼는 연출을 해줄 수 있는데, 히카루를 안 뺐다.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데. 캐노피 안에. 그렇다면 다른 히카루를 데리고 와야죠. 이렇게 VF1S에 들어가 있는 히카루를 잠깐 빌렸습니다. 했네? 맞다, 알고 있다! 히카루가 여기 안에 갇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히카루를 먼저 빼는 거를 깜빡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히카루를 태워줘도 이런 느낌이 날 거고, 민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그래서 마크로스 VF1D 발키리엔 펜레이서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 만지고 변신시키고 민메이 태워주고 그 다음에 배틀로이드 모드 시에 조종석 사출도 한번 시켜보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히카루기의 첫 기체, 그리고 처음 등장했던 펜레이서
라는 것에 의미가 정말 많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기가 없을 걸 각오했는데도 혼외 판정으로 나온 이유가 좀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아, 뭔가 마크로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거에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물론 민메이는 조금 아쉽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네, 히카루. この夢から覚めたら 本当に 결혼しましょう! 어쨌든 여기까지가 반다이 DX 초합금 VF1D 발키리엔 펜레이서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